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엘더스크롤5 스카이림 지금부터 생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판타지 생존게임 마법의 세계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떠나보도록 할게요. 이 게임은 대대로 내려오는 시리즈 물 게임이고 게임 역사에 길이 남을 게임이라고 드래곤 나이트님이 소개를 해주셨네요. DLC 내놨는데 DLC의 버그를 그대로 가져온 전설적 게임. 제가 예전에 한번 플레이한 적이 있었지만 새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두루마리든 예언을 하였으니 주의 속에 이런 영화 한 편 보시죠. 이제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 한글 패치가 제가 해놨을 거예요. 아마 예전에 했어서. 이 얼굴 왜 이래? 야,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어? 야, 이거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이거? 어디 가는 거죠, 이게? 합정역 가나요? 왜? 이제야 깨어났군. 국경을 넘어가려 했던 거지. 너도 저기 더 도둑들이나 우리처럼 임페리얼이 매복해 있는 곳으로 기어들어왔었잖아. 비려먹을 스톤콜로군. 너희가 나타나기 전까지 스카이림은 좋은 곳이었어. 제국은 근사하고 합정했다고. 임페리얼 군이 매복해서 너희를 기다리지 않았어도 이미 난 마루 훔쳐 해머폴로 가고 있었을 거야. 그러나 너는 나 여기 있으면 안 돼. 제국이 원하는 건 스통 클록군이야. 이렇게 묶인 이상 모두 같은 처지야, 도둑 양반. 야, 쇼럽에! 얘는 뭐 때문에 잡혔어? 야,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 끌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잘 봐둬야 될 것 같다. 자, 꼬라지가 지금 우리가 어디 실려가는 꼬라지입니다. 말도둑, 어느 마을 출신이지? 노드는 최후를 맞을 때 고향을 생각해야 하니까. 로릭스테드! 난 로릭스테드 출신이야. 돌리우스 장군님, 사형 집행인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좋아, 후딱 끝내버리지. 휴와, 디발라, 카네스, 힘들이여, 저 좀 도와주십시오. 왜 이렇게 마을에 담배 냄새가. 저 남자를 봐, 군정장관 돌리우스 장군이야. 그리고 옆에 있는 놈은 탈모처럼 보이는군. 망할 엘프놈들, 난 놈들이 이 사건과 관련돼 있다고 확신해. 그래? 이렇게 담배 냄새 탄내가 나. 이렇게 여기 정통 판타지 게임. 네, 여기는 헬겐이요. 이건 여자아이와 달콤한 시절을 보냈었어. 빌로드가 여전히 향나무 열매를 섞은 벌꿀주를 만드는지 궁금하군. 우습구만. 꼬맹이였을 때 제국의 성벽과 망루가 정말 안전하게 보호해준다고 믿었었는데. 아빠, 저 사람 누구예요? 어디 가는 거죠? 빨리 공부해! 씨! 왜요? 시험 끝났잖아요! 빨리 저 공부해, 빨리! 괴수들 마차에서 꺼내라! 뭐 하는 거지? 왜 그런 거 같나? 인생의 종점이 온 걸세. 이게 바로 막장이야. 가자고. 신들이 우리를 기다리게 해선 안 되지. 야, 이놈 도깨비 많이 봤네. 뭐 신들이야, 이 자식아. 입 닫고 있어. 뭔 신들이야, 신은. 당신이 저들에게 말해줘. 우리는 당신이랑 상관없잖아. 이거 오해라고. 이름을 부르면 단두대 앞으로 가라. 한 번에 한 명씩. 제국은 그 빌어먹을 명단을 사랑하지. 울프릭 스토름 씨, 윈드웰름 족장님,
영광이었습니다, 울프릭 족장이시여. 어디 가시... 리보우드의 랄루프시? 예. 로릭스테드의 로키르시? 안돼요! 난 반란군이 아니에요! 강퇴시키지 마세요! 체금하지 마세요! 불량 먹이지 마세요! 익방! 도망칠 놈 또 있냐? 잠깐 거기 너! 앞으로 나와봐! 아, 나요? 반말이야 자식. 당신 누구야? 나는 예능계 치트키 명장이다. 난 예능계 치트키 명장이다. 넌 예능계 치트키 명장이다. 난 예능계 치트키 명장이다. 난 예능계의 치트키 명장이다. 난 예능계의 치트키 명장일세. 난 예능계 치트키 명장일세. 자, 어떤 거 골라볼까요, 여러분들? 자, 오쿠도 있고, 어디 보자. 오쿠도 있고, 되게 직업이 많아요. 레시가드, 아, 레드가드. 죄송합니다. 음란마귀가 좀 괴롭히네요. 우드엘프. 관상으로 보면 얘 존나 약해 보이는데. 어디 미용실이야, 어? 아, 머리 꼬라지 하곤 참 못 봐주겠다. 직업 뭘로 하실 거예요? 아, 한번 볼게요, 한번. 레드가드. 탐리에서 가장 뛰어난 자질을 가진 전사들. 발음에 주의해야 됩니다. 해머펠의 레드가드 종족은 건강한 체질과 독에 대해 강한 내성을 갖고 있습니다. 레드가드 종족은 전투에서 아드레날린 돌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약간 마린 같은 애들이군요. 직업이요? 아, 지금 뭐뭐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한번 보면서 볼게요, 그러면은. 우드레프. 서쪽 바레운드 숲의 일족이며 찐따라고 불립니다. 빵을 100원 주고 사오라고 하면은 200원을 거슬러 오는 클라스를 자랑합니다. 빵 셔틀계의 정예 부대죠. 우드 엘프 종족은 뛰어난 정찰병이자 도둑이 될 재능이며 손버릇이 안 좋습니다. 탐리엘 대륙에서 가장 훌륭한 궁수들입니다. 그들은 독과 질병에 대한 선천적인 내성을 가지고 있으며 처먹는 것도 어디 부패한 3년 묵은 그런 밥 처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살만하죠. 명장 예전에 한 번에서 다 알고 있은. 아, 끝까지 깨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 그냥 약간만 옛날에 그 1년 전에 작년에 했었던, 예, 유튜브에 올려져 있을 거예요, 예. 하나도 몰라요. 예, 진짜 하나도 모르니까 하나씩 봐야 됩니다. 노드. 스카이림의 주민인 노드 종족은 큰 키와 금발을 가진 종족입니다. 매력 포인트는 금발에 있으며 남자를 좋아합니다. 억센 노드 종족은 추위에 강하고 전사로서 뛰어난 자질로 유명합니다. 상대방을 도망치게 만드는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브리튼. 마법 주문에 대한 빠른 이해와 통찰력이 있으며 이과생이고 이과 쪽 대학을 나왔습니다. 거친 하이로그의 브리튼은 마법에 대한 저항력을 자랑합니다. 아빠, 엄마에 대한 저항력도 자랑을 하고 폐륜 기질이 넘나 쩝니다. 브리튼 종족은 드래곤 외피의 힘을 사용해 가죽업체를 자영업하고 있습니다. 하이엘프. 이상해요. 하이엘프. 고향인 섬머셋 섬에서는 알트머라 불리우는 하이엘프 종족은 모든 종족 중에 마법에 대한 재능이 가장 뛰어납니다.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에 출연할 뻔하다가 얼굴 때문에 탈락한 케이스죠. 명문 혈통의 힘을 사용해 매직카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크엘프. 고향인 모르윈드에서는 덤머라고 불리는 다크엘프 종족은 피가 안 통해서 피부 색깔이 회색이고 담배를 많이 핀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피부색을 가졌으며 은신과 마법기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불꽃에 대한 내성을 타고났고 선조의 분노를 사용해 자신 주위에 불꽃을 내두릴 수 있어서 고깃집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알바생입니다. 아르고니안. 도마뱀이 아르고니아. 야, 이것도 누가 쓰나요, 이걸? 이 파충류 종족은 고향인 블랙마시, 블랙마시 디아블로에 나왔는데, 블랙마시의 위험천만한 늪을 적응해 동물원에 갇혀 있습니다. 꺼내주세요. 질병에 대한 선척적은 뭐야?
여봐, 내가 틀린 게 아니죠, 여러분들? 선척적. 척척. 질병에 대한 척척한 내성을 갖고 있으며, 또한 물속에서 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동물원에 갇혀 있습니다. 활성화시켜서 동물원에 갇혀 있습니다. 생명력을 매우 빠르게 회복해서 동물원에 갇혀 있습니다. 임페리얼. 시로델 출신인 임페리얼 종족은 빈틈없는 외교술과 상술로 여러 번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전투와 마법을 모두 능하며 어디서든 그 말을 찾아내는 유명한 도둑질 범죄자. 임페리얼 종족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발견해내는 듯합니다. 손은 눈보다 빠르다가 임페리얼 종족의 가호입니다. 적을 진정시키는 황제의 목소리를 사용해서 성대모사에 능합니다. 오크. 반제저항에 많이 출연해서 통장에 적금이 많이 쌓여있는 오크 종족은 부자 기질이 다분하며 로스 가리안과 드래곤 테일 산맥의 종족이며 오크의 뛰어난 재련 기술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반제저항 출연으로 인해서 사인 한 번당 뭐 이제 5대닷 사인하면 이제 중고나라에 판매했을 때 상가가 한 10%는 오르니까 중고나라에 갇혀 있습니다. 가 아니라 중장갑으로 무장한 오크 군대는 제국에서 최고 중의 하나로 평가받으며 무시무시한 이빨을 갖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업체에서 많이들 노리고 있고 많이들 이제 섭외를 노리고 있는 케이스. 경로를 사용할 수 있다. 분노를 사용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전사라는 거죠 지금. 엘스웨어의 지방 근처에서 온 카지 종족은 똑똑하고 영리하며 냥냥펀치를 시전할 수 있습니다. 타고난 은신 능력은 주인도 못 알아보고 집사도 못 알아볼 정도의 숨을 수 있는 은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뛰어난 도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모든 카짓은 냥냥펀치를 쓰면은 귀염도가 1 상승하기 때문에 집사들이 뿅 가고 맙니다. 무기 없이 발톱으로 냥냥펀치를 시전할 수 있다. 요런 거죠. 그래요? 나도 봤어야 되는데. 나 방송하느라 못 봤네. 자, 이렇게 있습니다만 저는 예능 게임 방송이죠. 물론 그렇다 해서 하나만 할 거 아니고 시간 남는 대로 이제 하나하나씩 깨어 나갈 겁니다. 자, 지금 이게 하나 몇 개죠? 레드 가드 우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가 있네. 그 열 개도 차차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능 타자 카짓이 좋을라나? 은신하면서 해야 재밌겠죠, 여러분들? 소환지 털리는 중. 나 크옥님 사랑합니다. 어서오세요. 자, 여러분들. 방송 두 개 켜놓군요, 여러분들. 예, 명장TV랑 스브스 틀어놨나요? 자, 어떤 걸 해야 조금 더 자유도가 높고 재밌을까요? 오크는 솔직히 뭐 칼질만 할 것 같고 얘는 전투와 마법이 모두 능하고 그 말을 돈 찾아낸다? 야, 이거 살아있는 계좌 추적기네. 아르고니안. 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노릴 것 같은데 사람들이. 예, 도마뱀 고기 먹으려고. 전 명장TV만. 아이고 죄송한데 이거 마우스 못 나가게 못하나요? 아이 부금을 못 틀어 부금을. 뚜뚜루뚜. 제일 쉬운 건 오크예요. 센가 보군요. 어떤 종족이든 명장이면 하면 예능각. 아이 좋아요. 정답! 마법사가 꿀잼이라고요? 마법사가 한둘이 아닌데? 이 도둑질하는 것은 너무 빈곤한가? 뜨벙띠맘이 오셨네요. 명잼이 닌자시니. 마법사 하세요? 마법사가 꿀잼. 그래요? 무슨 게임인데 캐릭터 얼굴 상태가. 19금 게임이에요. 지금 보시죠. 이제 묶어놓은 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거 프라이버시라서 나중에 내년이나 내년에 천천히 여러분들께 예 오픈하도록 할게요. 이해 좀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이런 거 원래 특이한 거 해야 돼. 그쵸? 아르고니안 물성 파밍 개꿀. 얘가요? 물속에서 물속에도 파밍할 수 있... 뭘 파밍하지? 뭐 자갈들 파밍하나? 묶어요? 자 초계차 빨리 오세요 여러분들. 자 자리하시게 형님 폐하 자리하시게 이쪽으로 오시게 형님 폐하 이쪽이옵니다. 거기 화장실 거기 똥통 이쪽으로 앉으시게. 네 앉아서 시청하시고요. 어서오세요. 많은 분들 시청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영화 처음부터 본다고 시작하시고 지금부터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뭘 해볼까? 솔직히 노잼일 것 같은 거는 칼질만 하면 뭐가 재밌습니까? 그죠? 이런 애들. 얼굴에 노잼 써있어요. 이마에 노잼. 그죠?
볼에도 노점 써져 있는데, 야, 동공이랑 막 다 노점 써져 있어요. 주문을 흡수할 수 있다. 그래요. 아, 노도 일단 탈락. 아, 저는 뭐 칼질만 하는 건 솔직히 매력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판타지 게임에서 마법은 일단 부려줘야 되고 특별한 걸 해줘야 돼요, 그죠? 왜 아리고르니아 하래? 왜 나보고 아루? 왜요? 냥냥 펀치 땡겨 보이는데. 아르고니안 이거에다가 어이, 도마뱀이 말을 해. 이 새끼 말을 하는데. 어, 이렇게. 야, 귀가 어디, 귀 없어요? 귀머거리네. NPC 하는 말 어떻게 들으려 그래? 써 줘야 되나? 냥냥 펀치예요. 아, 그럴까요? 그래, 카지 거. 카지 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의 능력은, 타고난 은식 능력은 그들을 뛰어난 도적으로 만들어서 줍니다. 모든 카짓은 어둠 속을 보는 것이 가능하고 무기 없이 발톱으로 공격할 수 있다. 아, 근데 난 무기를 낄 거라서. 이게 고양인지 표범인지. 끄덕. 아르고니아는 좀, 아르고니아는 다음 회차 때 하죠. 그러면은 아르고니안 뭐 능력이 뭐 있어? 그냥 뭐 회복 빠르고. 저는 게임에서 이제 이득 입은 것보다는 얘가 웃길 수 있는 요소가 있나 요것만 봅니다. 얘 면접관이에요. 스카리오 선생님 카지지 제일 대우가 안 좋음. 아, 그래요? 아, 종족이구나 이게. 아, 카지시 제일. 아, 그러면은, 아, 야, 도둑질하고 다녀가지고 좀 평이 안 좋구나. 나 이런 애들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아, 무기 낄 수 있으니까, 예, 한번 볼게요. 얘도 은신할 수 있잖아요. 얘도 은신할 수 있는데? 마법. 은신과 마법 기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불꽃에 대한 내성을 타고났고, 선조의 분노를 사용해서 불꽃을 쓸 수 있다. 상남적. 아, 오크는 너무 칼질할 것 같고. 명장, 나중에 열 피파3 대회 위에 아이디 새로 만들었어요. FC 서울. 올스타, 아,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감사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 이런 관심 너무 감사합니다. 은신은 모든 캐릭이 가능해요. 모든 캐릭이 다 가능한데, 카짓은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타고나게. 그죠? 특화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 아. 지금 근데 액면가로만 보면은, 예? 여긴 PC방 사장님이고, 여기는 미용사 사모님이고, 미용사 사모님의 남편분이고 동물원이고, 여기는 백수. 아, 여기는 환자인데요. 예, 여기는 냥냥이고. 웃긴 건 얘도 좀 웃기게 생겼던데. 할머니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예, 그래요. 너무 사귀면은 좀 그럴 수 있고. 자, 이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탈락, 얘 탈락. 돌진하고 막 그래봤자 뭐가 재밌습니까? 예, 스릴이 있어야죠. 궁수라. 동물 통솔률요? 이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각 아닌가요? 약간 동물 통솔률력. 예, 곰 같은 거 막 데려와가지고 막 독수리 부르고 막 비둘기야 똥 싸. 우드엘프 약간 호감인데. 노드 탈락. 우드웨이프 하나랑 카짓 아르고니안 둘 중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 이게 세다 이 얘기고, 매지카를 빠르게 해봐. 마법 빨리 쓸 수 있다는 거고, 포켓몬스터가 되는 건가. 오케이. 아, 결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도 그냥 탈락을 하고, 얘도 뭐 이게 그냥 뭐, 예,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예, 특화된 그런 어떤 예능인을 뽑는단 말이죠. 우드엘프 가겠습니다. 임페리얼, 얘도 뭐 별로, 너무 평범해. 아, 특화가 없어. 색깔이 없어. 아쉽지만, 네, 카지 거의 1순위였지만은 이 할머니 정확히. 아이고! 전혀 카리스마 없죠. 예, 그러니까 할머니 같아요. 예, 좀 사나우신 할머니. 이름이 왜 최수야? 이거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름 왜 제수로 해야 되지?
엔터? 어? 엔터도 안되네? 할머니! 왜! 왜! 아 됐다 전체 외형 성별 어? 야 뭐야 아니 남녀 차별 아닌가요? 아니 남자를 무슨 뭐 개 그지로 만들었어 아 나 할머니 나 이게 역행 줄 알았어요 야 이건 진짜 뭐 갑자기 20대로 만들었 남녀 차별 아닙니까 이거? 여자는 뭐 무슨 투블럭에다가 완전 그냥 패셔널하게 남자 보세요 야 머리 그냥 불질러 놨어요 그냥 이게 뭡니까 드라이도 안 해놓고 하지만 네가 웃기니까 너를 설정하겠어 어? 어 뭐야 이거 뭐야 아 머리 설정 사전 설정? 사전 설정은 뭐지? 오 야 다양하다 확대가 안되네 야 이렇게 환해가지고 어떡해 아 체격 체격은 네 허접하게 하자 피부색 뽀얗게 아 그럼 이걸 머리를 할 수 있나 아자 머리 할 수 있나 보네 여기서 재미도는 카짓 아르고니아 우드엘프 하이엘프 추천 아 그러니까 우드엘프 할게요 지금 어 야야 머리 왜 이렇게 됐어 어 잠깐 머리 바꿀 수 있죠? 뭐야 전체 외형 아 이건 아니야 머리를 바꾸겠습니다 머리 그래 바꾸자 뭐 머리 어떤 게 좀 재밌을까 이건 좀 야 뭐냐 야 아 나 장난쳐놨어 얼굴에다가 이 머리도 괜찮은데 사실 아 우리가 많이 봐서 이거 어떤가요? 야 이거 원숭이인 줄 알겠다 봅시다 이것도 사실 나쁘지 않은데 근데 너무 무섭게 생기면 안되고 할머니로 갈게 할머니 갑니다 자 일단 머리 아이고 머리 가죠 아이 오케이 머리는 자 이쪽 보세요 할머니 괜찮아요 메이크업 할 거예요 피부 노화 야 진짜 할머니 얼룩 아 얼룩은 예 미백은 잘 관리하신 할머니 얼룩 색상은 냅두고 상초도 있어? 야 이거 이러면 좀 잔 어휴 할머니가 많이 싸우셨어요 예 깔끔하게 가자 전투 문양 오우 야 할머니 좀 웃긴 문양 없나? 야 이거는 옆집 할머니가 장난쳐놨네요 예? 옆집 할머니가 이 김을 여기다 붙여놨나요? 이게 뭐 이건 한대 싸대기 맞았네 아 진짜 싸대기 맞았네요 야 어떻게 여길 맞냐 이렇게 정통으로 죽방 맞았네요 지금 문양이라기보다는 그냥 낙서인데? 이거 할까? 이거 약간 이거 약간 멍멍이 그 바둑이 같다 약간 좋죠? 예 죽방 제대로 나 오케이 요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은데 야 이 아 박빙이에요 메시와 호날두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저 문양 고르면서 야 이것도 있어서 수아레즈까지 난입합니다 야 이건 거의 뭐 무한도전 나가야 되거든요 예 마커로 이렇게까지 장난칠 정도면은 상당히 스카이림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한 대 맞은 거 할까 이거 아 야 여기에서 고민이 되네 할머니인 게 좀 나아줘야 되긴 하니까 그래 여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 하고 문양 색상도 고를 수 있구나 오 흰색? 아니야 잠깐만 빨간색? 잔인할 것 같고 초록색 파란색 아 좀 뭔가 느낌 오는 게 없네 그래 흰색으로 해 그냥 흰색으로 갈게요 예, 손을 맞았는지 아니면은
반죽을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자, 코의 종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거 하면서 느끼는 게 성형외과 같아요. 저 확대가 안 되네. 이름은 이따 바꿀 수 있는 거죠? 이름 이따 바꿀 수 있죠? 선크림 덜 바른 느낌. 그쵸? 예, 급하게. 어? 아, 냄새가. 이거 똑같다, 야, 이거. 영어만 가능하다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코는, 아, 화살로 하자. 오. 야, 이거 갈고리인데? 이거 삽 없으면은 코로 파도 되겠어요? 어, 좋아요. 이거다, 이거다. 이걸로 결정하고, 코의 높이. 코의 높이는 높아볼까? 예, 높은 게 좀 약간 예, 포인트가 있어 보이지? 코 돌출 뒤턱 너비 뒤턱? 어, 넓게 해주고 뒤턱 높이 오케이 돌출 야 진짜 할머니 되고 있어 광대뼈 광대뼈 넓이 윗뺨의 색상? 아 무슨 뺨 색상이 달라? 그냥 가 웃음선 웃기도 하나요? 아 제가 웃음선을 눌렸는데 웃질 않아 할머니가 전혀 전혀 이렇게 웃음이 없으셔 아랫뺨 코 색상 넘어가고요 코 색상! 아 색깔을 바꿀 수 있었나 본 아,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흰색 그렇죠 예 저는 모든 게 예능 아래턱 색상 목덜미 색상 아 목덜미는 다르게 할게요 아 목덜미는 검정색으로 왜냐구요? 메이크업 한게 티나게 예 메이크업하다 급하게 나오신 할머님 컨셉 좋죠? 아니 안녕하세요 할머님 아 목이랑 이렇게 얼굴이랑 색깔이 다르신데 아 방금 왔어요 예 방금 아유 자다 있는데 뭔 개소리 아유 원래 이뻐 이마 색상도 패스하고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제 눈 볼게요 눈 아유곰님 어서오세요. 눈의 외형. 눈의 외형은 이쁘게 가자. 쌍수인가요? 아니 뭐 얘네들 이 세계에서 쌍수도 있어? 어 진짜 아이 왔는가? 아이고 춥지? 좀 앉아보셔. 진짜 이제 정감있는 할머니 같다. 요거? 어, 요걸로 하자. 어, 눈동자 색상은요? 야, 배관 뭐야? 야, 무섭다, 야. 아니, 색깔이 이렇게 달라? 그래, 검정색으로 해. 한국 사람, 어. 어, 잠깐만. 한국인, 한국인 느낌이 나오고 있어요. 눈높이. 눈높이는. 아 뭔가 좀 억울한데요 약간 야 진짜 사연이 있으신 것 같아 눈망울이 촉촉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못난이가 되고 있는 것 같아 어 야 나왔다 나왔다 야 나옵니다 이제 어 개봉각도 예능문 눈 깊이 어 나오네요 예 눈가 색상 밝게 해. 어? 잠깐만. 아이라인 그릴 수 있나요? 빨간색으로? 아, 밝게. 눈꺼풀? 아, 밝게 하고. 눈두덩이. 야, 뭐 이게 다크서클이야. 눈썹 볼게요. 눈썹의 형태. 어, 다양하네요. 잘생기게 만들어보고 싶네. 뭐 예능게임 방송이라서 10회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때나. 눈썹은? 이걸로 하자. 눈썹 높이. 어, 네, 위쪽으로. 야, 약간, 어? 야, 이거 약간,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다. 약간. 어, 걱정이 많으신 할머니.
눈썹의 돌출. 좋아요. 아, 네. 좋습니다. 아, 느낌 나온다. 다음. 입입니다. 입. 할머니라기보다는 할아버지라고 할게요. 입은 조그만 입 없나? 어? 잠시만요. 어? 잠시만. 어? 이거 말을 하는 것 같다. 고단하니! 아니 내가 고단하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고단하니! 내가 고단하니! 내가! 안돼! 안돼! 내가 고단하니! 말도 안돼! 김수환이 이놈! 이놈 말도 안돼! 말도 안 된다고! 말도 안 돼! 야, 똑같아! 고장하니! 아니! 좋구요. 아무것도 안 돼, 고장. 입은. 그래, 이걸로 하자. 입술의 높이. 흠! 삐돌이. 흠! 입술 돌출. 쉬! 흠! 아래턱 넓이. 좋아요. 아래턱이 무기야. 아래턱 길이. 그렇죠. 이걸로 이제 찍어버리는 거예요. 무기가 없을 때는 턱으로 싸운다. 제2의 긴구라죠. 턱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네. 아래턱 위치. 아, 좋아요. 예. 주걱이 여기 있네. 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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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입술 색상? 입술은 섹시하게 가자. 아, 왜 이거 꾸정물색이 나오지? 틴트 없나요? 입술 틴트, 나름 틴트 바른 거예요 여러분들. 발색 죽이죠? 발색 오진다. 여자들이 환장한다 이거. 아, 섹시해. 섹시하죠? 자, 입! 마지막 머리카락입니다. 자, 어, 머리카락 이미 탄 거 아닌가요? 어떻게 뭐 이게 복구가 되나 이게? 머리카락 투블럭이. 어? 내가 한 게 뭐가 돼 그러면? 자, 일단, 와, 야, 너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떻게 머리가 얼굴이 이렇게. 예, 자, 일단. 어? 어, 여기서 반전이. 어, 이렇게 가면 또 머리 덜 말린, 네, 중년 미가 나오네요. 야, 이건 치와와 아닌가요, 이거는? 어, 여기서 치와와를 보네. 머리카락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야 남자야 이거. 어, 머리 묶은 것도 있고요. 분명 얘 성별은 남자인데 여자의 머리를 쓸 수도 있는가 봐요. 아, 결정했습니다. 자, 나왔네요. 예, 뭘 선택하나요? 예, 나왔습니다. 자, 수염은요. 와, 이거 빛나 이렇게? 아, 잠시만요. 수염이 조금 더 이제 창의적이지 못하네. 예능가? 예능으로 갑니다. 예능으로. 개머리. 대머리. 수염은 빗자루는 아닌가요? 슥 슥. 아, 아침마다 쓸고 있는 거지. 슥 슥. 어, 왔냐? 어, 그래 가라. 슥 슥 슥. 그래, 빗자루 수염하고. 아, 수염을 말아도 이렇게 묶었네. 야, 무슨 수염이 목도리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묶기 힘든데. 머리카락 색상. 아, 오늘 내일 합니다. 오늘 내일 해요. 예, 내일 살아있으면 기적인 머리. 검정색도 있네. 자, 오신 분들 오른쪽에 추천가. 헤이, 뭐야 지금 2시 반이야? 어, 여러분들. 어, 잠깐. 어, 나 병원 가야 되는데. 아, 만들고 좀, 아, 얼마 있다가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앞으로 스카이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장의 스카이림 아시겠죠? 자, 한번 보자. 색깔 여러분 재밌죠?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아, 나 지금 시간 간지 모르겠네. 여러분들 시간 간지 모르고 보시죠? 호드님 어서오세요. 아, 호드님이란다. 호드님 앞으로 계속 오실거죠? 색깔은, 아, 금발. 야, 결정했습니다.
반전에 반전에 반전. 서로가 상성이 안 맞아. 예. 서로 상성이 안 맞아. 아, 이래봬도 여러분들 여중생이에요, 여러분들. 예. 여중생의 어떤 그런, 그런 어떤 외모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오신 분들 오른쪽에 추천과 절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아, 나 시간이 이렇게 됐네. 아, 나. 아, 여러분들 더 해드려야 되는데. 왜 그러세요? 머리카락 결정 완료했습니다. 자, 완료. 선택을 끝내고 캐릭터에 입력을, 캐릭터는 대문자 되나요? 명장. 아, 근데 이거 한글이 안 돼요? 왜 한글이 안 돼? 시벌, 예. 뭐라고 할까? 명장이라 해야겠죠? 예. 명장이라 하겠습니다. 명장. 엔터. 혼자서 스카이를 오는 것을 선택한 우드엘프는 많지 않군. 대장님, 어디 갈까요? 이젠 명단이 없는데요? 명단 상관하지 마! 단두대로 보내! 본부대로 알겠습니다. 미안하군. 우리는 당신이, 당신의 유해가 바른 우드로 반응되는지 알 수... 대장을 따라가, 죄수. 자, 가고 있는데요. 울프림 스톤콜러, 이건 헬겐의 너를 영웅이라 부르는 자가 몇몇 있더군. 하지만 영웅은 그 목소리의 힘을 왕을 죽이고 옥좌를 뺏는 데 사용하지 않지. 당신은 이 전쟁을 시작했고 스카이림을 혼돈 속으로 던져넣었다. 이제 제국은 당신을 처형하고 평화를 회복할 것이다. 뭐야? 뭐지? 알겠습니다. 툴리우스, 툴리님. 그들에게 최후의 의식을 해라. 그대의 영혼을 하늘의 궁전, 우주의 기운을 받들여서. 어이. 빨리 끝내자고. 오, 상남자예요. 얼른! 점심 되기 전에 끝내. 빨리 도깨비 보러 가야 된다고. 빨리빨리 해. 내 조상들은 날 보면 미소 짓고 계신다. 제국놈들아, 너희들도 과연 그럴까? 깜짝깜! 오우 쉣. 무슨 저희 소세지 잘리듯이. 이 쟁쟁쟁쟁쟁! 정의구현! 지리구현! 그의 살만큼 죽음에 두려움이 없었군. 다음! 거기 우드엘프! 저요? 저 우드엘프 아닌... 또 들리는데, 너도 들었어? 말했다! 다음 죄수! 죄수, 단두대 앞으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아, 왜 나야, 씨. 어? 나왔습니다. 저기 뭐지? 감시면 뭐가 안 보이냐? 구름 안에 뭔가 있다가 아니라 저거 안 보이냐? 애들 시력 몇이야? 드래곤이 떴어요. 오! 감자깡! 오! 감자깡!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마라! ASD를 사용해서 움직이십시오. 야, 빨리 가, 빨리 가. 울프리 쪽자님, 저건 대체 뭔가요? 전설이 정말 사실인가요? 전설은 마을을 불태우고 부서뜨리지 않네. 그래요? 자, 설레 움직여야겠죠? 자비로 올라갑시다! 가자! 가면 되나? 자, 여러분들 잠깐만요. ESC 저장을 한번 할게요. 어? 저장. 새로 저장하고 잠깐만요. 설정에서 게임 플레이. 아, 나는 그걸 보고 싶은데. 화면. 나는 되게 최고 옵션으로 하고 싶은데 적용을.
알트가 달리기 하려고요?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네. 오 야야야야. 어 야 저승으로 달려갈 뻔했네. 오 야야. 우와. 가면 되나요? 반대편에 있는 여관 보이시오? 따라갈 수 있으면 따라가겠어. 스페이스를 눌러 뛰어오르십시오. 감자깡. 야 뭐야? 야, 어디야? 잘못 왔나요? 어떡하지? 됐다. 이쪽으로 와. 자, 용이 나타났습니다. 파타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오, 야야야야야. 약간 끊기는 것 같죠? 가자 가자 가자. 자 갑시다. 아 시프트가 지금 멈추는 거고 알트가 달리는 거 맞네요. 야 빨리 와라 그냥. 내가 가도 알 것 같아. 오 야 뭐야. 오 야 홀. 따라오시오. 야 빨리 가 빨리 안내를 해야지 니가. 빨리빨리빨리. 아 몸살 나셨어요. 아 이거 어떡하냐.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안정을 취하십시오. 오 야 얘네들. 야 멋있다. 오 야 예측샷. 오 야 이거 장관인데 이거는. 야 어디갔어 얘. 여긴가? 그쵸. 우와. 이야 재밌네요. 게임 간지나죠. 어디지? 이봐 서둘러 성체 안으로. 빨리 들어가자. 들어가자. 오케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밖에 살아나지 못한 것 같군. 방금 정말 드래곤이었을까? 그 종말을 가져올 자? 헬겐을 탈출하시오. 우린 계속 움직여야 돼. 이리로. 묶인 걸 풀어줄 수. 어. 어. 아 거긴 남대문이야. 어. 아 그래 그래. 어 거물. 남대문에서 검이 나왔습니다. 물음표? 자 아이템 있는가 볼게요. E키를 누르면은 확인할 수 있구나. 어허. 좋아요. 한창 재밌는 이때. 오. 좋아. 어 지금 칼 나왔지 않았나 방금? 탭이 뭐야 아이키인가? 모두 아 벗을 수도 아 안돼요. 예 19금이죠 오케이 칼. 어 됐다. 자 세이브 한번 해주고 새로 조장 한번 할게요. 세이브 한번 더 여기다 1번에다가 덮어쓰고 죽으라 이놈아. 강철이네. 어? 죽을 수도 있나요 혹시? 가 빨리 가 빨리 이동해 임마. 그래 그래. 알을 눌러서 무기를 드십시오. 살려주세요. 아 오른쪽 마우스가 막기군요. 안녕. 자자자자. 오케이 얘는 한 방에 죽는다. 쟤는 보세요. HP가 별로 없어서. 어이구. 어 살았네. 감자깡. 아 HP가 회복이 되구나 NPC라서. 자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장 TV. 자 과연 이 헬겐이라는 곳을 탈출해서 이 주인공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명장TV 검색하시고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릴게요. 채널 고정!